저희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요. 그 하이브 건물의 4층이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는 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다른 직업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날에 제가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쪽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서로 잘 인사 나눠드렸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좀 있다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제가 다 질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에도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로 오신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한테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한거 보면 저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정말 그냥 저희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없으신다는 걸 느꼈고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한순간에 약간 거짓말쟁이 된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의 미래도 걱정이지만 저희가 이미 만들어 온 작업물들도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게 가장 무섭거든요. 저희만큼이나 정말 저희보다 더 사활을 걸고 저희의 작업물을 만들어내주신 분들이 앞에 뻔히 계신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새로 오신 경영진 분들은 프로듀싱과 경영을 분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애초에 다른 레이블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해왔고요. 저희도 그런 점에 있어서 불만 없이 서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일의 컨펌을 이미진 대표님께서 할수 없게 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기존대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최근에 새로운 경영진 분들이 낸 입장문도 저희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저희 프로듀싱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말을 지킬 생각이셨다면 지금 벌어진 신우석 감독님과의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됐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셨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저작권, 초상권의 당사자인 저희가 원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건지 또그 새로운 입장문에서 계속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안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시는데 왜 저희를 위하지 않으셨으면서 자꾸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저희는 이런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대표님은 물론이고, 함께 작업하신 감독님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은 절대 저희를 위한 일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민희진 대표님과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무대를 하는 게 꿈이었고 저희는 그걸 위해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일들 할수 없게 되었고 세워놓은 계획들마저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저희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대표님께서 해임되시고 일주일 만에 지금까지 함께 온 감독님과 더 이상 작업을 할수 없게 되었고, 저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스태프분들도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몰라 너무, 너무 불안해요.
정말 저희를 위한다면 아티스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말 의지할 수 있고 저희가 정말 즐길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으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게 그냥 놔두어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한 저희 주변 사람들과 앞으로도 일을 해나가고 싶은데 외부 세력이 저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아대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야 하나 싶어요. 도대체 뭐가 저희를 위하는 거며 어떤 게 뉘앤스를 성장시킨다는 건지 저는 절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또 저희를 보고 위로받으며 그리고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추억을 쌓았던 저희 버니즈 팬분들은 또 왜 이런 일을 겪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왜 하지 않아도 될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너무 제가 미안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뉴진스와 버니즈 그 둘의 관계성을 상징해주는 작업물까지 잃을 뻔했고 저희는 더 이상 다른 것까지 잃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에 같이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는 그 방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걸 제가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대표님께서 해임되셨다는 소식을 그 당일에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멤버들 모두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서 솔직히 저희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심정이었고요. 하이브에 소속된 아티스트 입장으로서 그러한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는 우리를 진짜 하나도 존중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확신이 들게끔 했어요. 그리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매니저님을 통해서 새로 들어오신 대표님이 저희랑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도어에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한테 제일 처음으로 한 행동부터가 저희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새로 들어오신 주영님이라는 분은 저희를 만나서 멤버들을 위한다, 멤버들을 배려한다, 뉴진스가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그냥 진짜 말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애초에 하이브 측에서 뉴진스 컴백 일주일 전에 홍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대표님 배임 기사를 내고 외부에 저희 뉴진스를 나쁘게 표현했던 행동부터가 과연 어디가 뉴진스를 위한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저희가 원하는 건 미니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지금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건 이것이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저희의 의견이 잘 전달되었다면 방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